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염전에서 1박하고요 새벽 조항을 한번 살펴보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물때는 12물이고요 만조시간은 8시 20분 그리고 5시 45분입니다 자, 우리 여기 구독자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사장님 몇 시에 나오셨어요? 6시요? 네, 6시 반. 그 낚시 시작은 한 6시 정도 돼. 6시에 시작하셨다는데요. 지금 6시 반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반인데요. 자, 지금 벌써 두 마리 잡으셨답니다. 한 30분 지났는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 예. 여기 두 마리가 누워 계시네요. 자, 화이팅 하십시오, 사장님. 예, 수고하십시오. 자,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자, 이렇게 벌써 한 20, 30여 분이 나와 계십니다, 벌써. 자, 여기서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요 염전해변에서 1박을 했습니다. 아주 염전해변에서 아주 뽕을 뽑습니다. 아주 어제 오늘 해서 뽕을 뽑고 지금 이 영상을 마치고요 다시 속초로 귀가하는데 올라가면서 몇 군데 들려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오기는 하셨는데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전문적인 낚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만조 시간이 되려면 한 2시간 정도 아직 있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아직 일러서 그런지요 잡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는 감성돔 새끼가 나왔고요 저기 끝부분에서 고등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저 위에서도 한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낚싯대가 많이 휘었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고추색 입은 분이 한 분 잡으셨고요 그 위에 고등어가 한 마리 올라오고 있네요. 고등어네요. 멀리서 봐도 고등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잡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시간이 이제 조금 흐르면 물이 들어오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입질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간간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이신데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히팅 하셨는데 좀 입질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올라왔습니다. 아. 자, CR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밑밥이 있는데도요 밑밥을 안 치고 지렁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아, 새우로 바꾸셨나? 사장님 새우로 바꾸셨어요? 지렁이. 지렁이요? 지렁이하고 딱밥. 지렁이에다가 새우가 낚였어요. 아, 지렁이와 새우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세 마리째
낚으셨습니다. 자, 예, 예. 아유, 금방 낚으셨는데, 예. 예, 또 온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야. 아, 골칙한 놈으로, 예, 또 왔습니다. 예, 한 5분도 안 됐는데, 또 왔습니다. 예. 자, 다른 분들은 아직, 예, 별로인 것 같은데, 예, 여기 사장님은, 아, 한 5분도 안 됐는데, 예, 또 나왔습니다. 자, 벌써 4마리째입니다. 지금 시간은요, 10분 전 7시입니다. 6시 50분인데, 6시부터 낚시를 하셨는데, 지금 예, 4마리째 낚으셨습니다. 자, 옆에 사장님도 예, 오랜만에 한 마리가 왔네요. 예, 고등어가 왔습니다. 자, 일체에 담았습니다. 자, 아직까지 활발한 입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요. 예, 7시입니다. 7시인데 아직도 한 1시간 20분 정도, 예, 만조가 시간이 되려면 1시간 20분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30분만 지나면, 예, 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고기도 같이 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사장님이, 예, 카고를 쓰시는데, 예, 확실히 카고가, 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금방 잡으셨는데 또 잡으셨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예, 마릿수 효과를 보시려면, 예, 카고를 쓰시는 것도, 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시가 이제 넘어서면서부터요, 이제 서서히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여기 사장님도 금방 한 마리 잡으셨고요. 아, 지금 저기 사장님 뭐가 올라오는데, 뭐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하, 항어인가 봅니다. 자, 항어가 올라왔다고 하네요. 예, 항어가, 예, 그 음지간 놈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조심해요. 자, 던져도 돼. 던져도 돼. 아, 저 뒤에 사람 있어. 죽여주세요. 아, 예.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벌써 떨어진 모양이네요. 와, 크네. 자, 한 마리, 예, 온 것 같습니다. 예. 방어를 보는 사이, 10마리 있잖아, 12마리. 방어를 보는 사이, 예, 고등어가 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방어. 방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또 온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예, 아, 예. 자, 낚싯바지 바늘이 서로 엉기긴 했는데요. 예, 예, 고등어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 아, 옆에 분하고 낚싯바늘이 엉겼습니다.
자, 옆에 사장님도. 예.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7시가 넘어서면서, 예, 이제 서서히 입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노가 또 올라왔습니다. 자, 아직 예, 많은 분들이 골고루 예, 잡으시는 게 아니고요. 예, 일부분 예, 잡으시는 분만 예, 현재 잡고 계시네요. 예,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 잘 잡으시네요. 예, 또 올라왔습니다. 예. 아직 예, 지금 7시 예, 한 20분 예, 지났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활발한 입질이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 잡아 올리는 분들은 계속 예,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아, 황어였네요. 황어였습니다. 이게 햇빛이 지금 해가 여기 있어 가지고 반사돼서 잘 안 보입니다. 어종을 확실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 고기를 확실히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자,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바늘이 또 옮겼습니다. 우선 이제 바늘을 풀어야 됩니다. 자, 고등어들이 힘이 좋아서요, 물림은 막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서 낚시를 하시니까 막 자주 옮기네요. 엄청나게 큰 사이즈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예. 자, 예. 여기, 예, 우리 구독자님께서, 예, 또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야. 자, 올라왔습니다. 예, 지렁이를 지금 쓰고 계시는데요. 밑밥도 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 잘 올라오네. 지렁이 하나만으로, 예,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예, 다른 분들은 예, 손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시간이 7시 반이 됐습니다. 이제 물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왔는데 저기 끝쪽에서 예, 한 마리 올라오는 거 보고요. 아주 골고루 많은 분들이 예, 좀 손맛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예, 자, 많은 분들이 손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 뒤쪽에도 예,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예. 이 끝부분에 예, 약간의 내암 쪽으로 치우쳐서 예, 계신 분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고등어가 예, 큼직한 놈으로 예,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도 올라왔네요. 아, 이제
예, 한 40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아, 예, 그 옆에, 예, 옆에 사장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예. 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자,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 왔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자, 예, 이제 영상이 아직 물 들어오려면 약 한 시간 정도? 아, 한 50분 정도 남았네요. 50분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의 상황을 예, 말씀드리고, 어제, 아, 예, 사장님 또 오네요. 아, 빠졌나요? 아, 빠졌네요. 자, 어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오늘은 예, 이 정도로 마치고, 예, 저는 또 다른 곳의 상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